결국엔 이제 이 마각이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오늘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핵심 이슈가 바로 정유라 씨 네. 이화여대 이제 특혜 입학 네, 문제입니다. 네, 네. 정유라 씨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뭐 안 오는 것이야 뭐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네, 예. 그러면 본인 자기 능력으로 과연 도피할 능력이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오늘, 네. 아직도 정유라 씨를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 아 누구라고 보십니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정유라를 보호하는 조직은 공조직일까요? 사조직일까요? 뭐 공조직일 수도 있고 사조직일 수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 공점 사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들이겠죠. 그렇군요. 네,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국정원. 네. 국정원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최순실 씨 최초에 도피했을 때 그 네.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들 또 기자들이 벌떼처럼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 이렇게 행적을 추적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몇몇 남성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네. 이런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눈높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유라 씨는 그냥 최순실 씨의 딸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정부가 혹은 뭐 어디가 됐든 네. 이 오늘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220억을 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네. 건데요. 이 재벌이 정부가 이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엄마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자연인이고요. 네. 최순실 씨는 무슨 권력 있는 물론 비선실세였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이미 그 사람은 영화의 몸이 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유라는 그렇게 성역처럼 관리를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루머가 이제 우리 장 기자님도 알고 계시고 제가 그걸 이제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여성들 이제 아주머니들 네. 40, 50대 아주머니들 얘기로는 정유라가 지금 스물 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20살. 예. 근데 그 얼굴이 20살 얼굴이냐? 아니다. 최소한 27세 이상 30세 정도는 돼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추정이 맞다면 그럼 왜 나이를 그렇게 숨겼을까? 왜 그렇게 호적이 그렇게 늦게 올라갔을까?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순실의 진짜 딸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의 뭐랄까 정신적 노예랄까 뭐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최순실의 친딸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만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팩트로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네. 또 이대 부정 입학 또 부정 그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은 수혜자 본인이고 네. 그런데 검찰은 또 불러들이지도 않고 네. 수사도 안 하고 네. 독일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누군가 계속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고 네. 그 조직이 공조직인지 사조직인지 공점 사조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네. 또 안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역린이다. 네. 정유라가 구속되면 모든 게 끝난다. 네. 모든 진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특검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검이 움직여야죠. 근데 특검이 움직여도 사실 네. 이건 한계가 있는 게 결국은 정유라를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독일 정부거든요. 그러면 독일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일에 있는지 아니면 유럽의 또 다른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해당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한국 정부인데 그 국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나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강하게 돼야지 네. 특검이나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외교적인 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현재 특검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뛰어 넘으려면 네티즌 수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민의 힘으로 네. 국민의 힘으로
이 정유라 의혹도 좀 함께 파헤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4차 청문회인데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 파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관련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거나 아직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윤회 씨 출석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까요? 네, 거기도 그 통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집 앞에 꽂아두고 왔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근데 네, 또 현상금을 현상금 걸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100만 원 제가 100만 원 걸까요? 아,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예, 예, 김경진 의원께서 오늘 예, 그 현상금 100만 원 거셨습니다. 네. 예. 다 같이 거세요, 빨리. 네. 그 이게 그 우병우 수석도 이제 현상금이 높아지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윤혜 씨도 그럴 텐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앞서 정윤혜 씨가 월간 중앙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아주 미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연약한 여성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든가 네. 또 본인 이혼 사유에 관련된 네. 점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게 충신과 가신을 구분하면서 본인은 충신이고 최순실은 가신이었다라든가 네. 근데 이게 보면요 부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부가 네. 충신과 가신으로 대통령을 정점에 놓고 네. 충신과 가신으로 부부를 가릴 네. 수 있는 저도 이런 기준은 좀 처음 봐가지고. 네. 아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미르나 K스포츠 모금을 한 게 미르가 모금한 게 2015년도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승마 협회장 삼성전자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승마 지원을 하겠다고 뛰어든 게 2015년도 2월 3월 2여간부터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2014년도 11월 12월에 터졌거든요. 그게 네. 1월 달에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2015년 1월 달 들어오면서 정윤은 실각을 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비선에서 탈락, 그렇죠. 비선 실각 예.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실은 이런저런 모금이 시작된 거, 그다음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 삼성으로부터 그런 돈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받기 시작한 거, 예. 그게 정윤의 실각하고 최순실이 들어오면서부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날짜로 따져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정윤회만 해도 비선이긴 하였으나 나름 조심성이 있어서 상당히 멋있게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심조심했다. 근데 최순실은 대놓고 그냥 막 질주본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고치고 다닌 거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거기다가,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났다. 거기다가 연약한 여성이라고 대통령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음, 자기 독자 판단력 없음. 연약한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연약한 여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윤회 입장에서는. 그럼 이분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돼서 지금 그 관저에 유폐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분도 나오면 자기도 들어갈 일을 이제 또 자백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국정조사에 안 나온다. 그렇죠. 특검이 좀 조사를 해야 되진 않을까? 특검 잡아서 조사해야죠. 네. 정윤회 사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죠. 네. 아니 그 최초에 뭐 장관들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정윤회 씨 안 했겠습니까? 책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이게 그렇죠. 십상시들 모여서 네. 그 검찰에서 수사를 네. 할 때 그 중국지 네. CCTV 보고 그 자리에 모였는가 뭐 핸드폰 기지국 동시조회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 그 중국집에 뭐 했냐가 관건이 아니고 정윤회가 밖에서 조정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열 예. 명이 모여서 십상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네. 종천 비서관 종천 의원 얘기 들어보면 그 종천이 정윤회 존재를 파악하고 이 보고서를 올렸더니 네. 이제만 문고리를 통해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좀 받으시죠 하고 이재만 씨가 아니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정윤회가 사실은 인사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0%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권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윤회가 할 때만 해도 조금 좀 크게 드러난 게 적은 걸 보면 그것은 좀 적지 않았을까. 좀 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그렇죠. 최순실 씨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은밀한 네. 방법으로 네. 권력 농단, 국정 농단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정윤혜 씨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그렇죠. 범죄 혐의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네. 특검이 파보면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이 2014년 문건 파문이 어쨌든 국정농단의 실체는 묻고 그리고 이걸 문건 유출로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유출로 키운 핵심이 김수남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지휘를 그렇게 하면서 결국 무고한 생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제 최경락 전 경위인데요. 최전 경위의 경우에는 뭐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억울함을 항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을 규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네. 김수남이 주범이 아니고 네. 정확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줄기춘 실장 줄기춘 아 요새 줄기춘으로 면역세포 치료라고 주장하는 예. 어쨌든 일본까지 가서 예. 반값에 예. 실장님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 예. 아 오죽했으면 김영환 수석이 저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매일 폭음으로 지새우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정수석 거기서 각을 잡아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김수남 총장은 본인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정한 방침에 부하내동한 부역자다. 그렇군요. 예. 김수남은 부역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 부역자든 어쨌든 네. 가령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지금 최순실이 K스포츠로 네. 수금을 했다가 압수수색 네. 전날까지 다 반환하고 나니까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밖으로 샜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김수남,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대통령, 안정범으로 이어지는 이 범죄단체거든요. 네. 거기서 정보가 새고 검찰의 수사 방향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윤회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내부의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만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팩트로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네. 또 이대 부정 입학 또 부정 그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은 수혜자 본인이고 네. 그런데 검찰은 또 불러들이지도 않고 네. 수사도 안 하고 네. 독일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누군가 계속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고 네. 그 조직이 공조직인지 사조직인지 0.4조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톰지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네. 또 안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역린이다. 네. 정유라가 구속되면 일반적인 눈높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유라 씨는 그냥 최순실 씨의 딸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정부가 혹은 뭐 어디가 됐든 네. 이 오늘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220억을 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네. 건데요. 이 재벌이 정부가 이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엄마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 자연인이고요. 네. 최순실 씨는 무슨 권력 있는 물론 비선실세였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이미 그 사람은 영화의 몸이 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유라는 그렇게 성역처럼 관리를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우리 장 기자님도 알고 예. 계시고 예. 제가 그걸 이제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예. 것 같고 예. 근데 그 이제 여성들 이제 공조직일까요? 사조직일까요? 뭐 공조직일 수도 있고 사조직일 수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 공점 사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들이겠죠. 그렇군요. 네,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국정원. 네. 국정원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최순실 씨 최초에 도피했을 때 네. 그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들 또 기자들이 벌떼처럼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 이렇게 행적을 추적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몇몇 남성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네. 이런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아주머니들 네. 40, 50대 아주머니들 얘기로는
정윤호가 지금 스물 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무 살. 스무 살. 예. 근데 그 얼굴이 스무 살 얼굴이냐? 아니다. 최소한 27세 이상, 30세 정도는 돼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추정이 맞다면 그럼 왜 나이를 그렇게 숨겼을까? 왜 그렇게 호적이 그렇게 늦게 올라갔을까?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순실의 진짜 딸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돌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의 뭐랄까 정신적 노예랄까 뭐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최순실의 친딸이 아니라고 결국엔 이제 이 마각이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오늘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핵심 이슈가 바로 정유라 씨 네. 이화여대 이제 특혜 입학 네. 문제입니다. 네. 네. 정유라 씨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뭐 안 오는 것이야 뭐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네, 네. 그러면 본인 자기 능력으로 과연 도피할 능력이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아직도 정유라 씨를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 아 누구라고 보십니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정유라를 보호하는 조직은?